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6월 25일이었죠. 6월 25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이 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1950년에서 시작돼서 1953년까지 약 3년 정도에 이르렀던 북한과 우리나라의 한반도 내에서의 한국 전쟁이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요일날 시작되었던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군과 함께 싸웠고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종전이 아닌 정전 협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 상태라고 사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6.25 당시 때 학도병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학도병이 쓴 편지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도병이란 말은 이제 학생 병사란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병사로서 싸운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고 제가 굉장히 눈물을 흘렸었죠. 편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비슷한 노래가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첫 가사가 마마, I killed the man,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노래가 떠오를 정도로 이 편지가 처음에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전문은 검색을 하시면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내용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 어린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전쟁은 왜 해야 되는지,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에 쓰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시는 쌍추삼을 먹고 싶다, 어머니의 집에 있는 냉수를 먹고 싶다, 이러면서 썼는데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있죠. 전쟁이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 세상에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쪽이 있는 지역이 크림반도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옛날부터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어요. 이 부동항이라는 건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란 뜻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북쪽이기 때문에 전 국토가 거의 얼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항구 역시도 얼려있는, 겨울 되면 얼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항구를 쓸 수 없다는 거는 무역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예전에도 이미 크림반도를 침공을 해서 크림전쟁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크림전쟁은 1853년에서 56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죠. 이 크림반도가 흑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남진 남하 정책을 하면서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오스만 제국이 힘을 합쳐서 이 러시아 제국을 이깁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명한 크림반도, 크림전쟁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영국의 나이팅게일 간호사입니다. 이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이 크림전쟁에서 참여해갖고 이 간호병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 러시아의 부동항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5년에서 그 다음에 1887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영국이 거문도 섬에, 우리나라의 거문도에 무단으로 자신의 배와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그런 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많은 공세를 하고 있을 때 이 영국이 안 돼 하면서 저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죠. 근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런 짓을 하는지 누구끼리 싸워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내부 안파크로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남의 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선박들이 와서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이 보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러시아의 작가가 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쓴 역사 소설이죠. 역사 장편 소설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1805년에서 1812년 사이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War and Peace 이 장편 소설을 쓰므로써 톨스토이가 완전히 극찬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쓴 시각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장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감동적인 게 있죠. 이 전쟁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참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작가는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깁니다. 거기다가 이 러시아의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읽다가 막 지칩니다. 나중에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장편 소설인 전쟁과 평화를 읽게 되면 저는 항상 말해드리고 싶은 게 이름을 메모를 해라. 메모해서 봐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다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 작가는 이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 그리고 삶 그리고 종교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작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찾아오는 그 시기까지 그려낸 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결국 인생은 어떤 영웅적인 삶이 영웅적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농부나 하나의 병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롭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6.25 전쟁 이야기하다가 이 전쟁과 평화까지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실천하고 있진 않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또 누가 더 잘 살고 그런 걸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감사하면서 평화를 느끼면서 소중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그리고 또 지금에 이르는 모든 역사적인 전쟁들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1차 전쟁, 2차 전쟁, 세계 전쟁 그 당시도 그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이런 전쟁 시대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고 항상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갑자기 6.25 날 그때 일요일 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 전쟁 통해서도 열심히 살았던 그때 당시에 못 먹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불평, 불만, 힘듦 이런 것보다 예, 하루하루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예, 그냥 뭐 의미를 찾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을 오늘 해드리고 싶네요. 예.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